자, 그러면 한번 EC2 인스턴스를 직접 만들어서 저랑 같이 한번 예제를 같이 만들어 보시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요런 예제 같은 경우는 물론 프리티어가 있으시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스팟 리퀘스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겸사겸사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팟 리퀘스트라는 것은 일종의 옥션이고요. 옥션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인프라가 노는 인프라가 많다, 노는 자원이 많다면 놀려서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팔아야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스팟 인스턴스의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인스턴시스에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 그걸 온디맨디드 인스턴스라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스팟 리퀘스트를 통해서 제가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리퀘스트 스팟 인스턴스 선택을 하고 저는 우분투 12.04 버전을 쓸 거기 때문에 자 이걸 셀렉트를 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 것이고 마이크로 버전을 쓸 겁니다. 그리고 current price는 현재 시간당 $0.007란 뜻입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온 디맨디드 방식보다 훨씬 더 저렴한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건 뭐냐면 이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0.007이라고 하는 저 가격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더 비싸지는 순간에 이 인스턴스가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거기 있는 내용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참고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continue를 하고, 그리고 continue, continue. 그 다음에 existing key pair. 저는 요걸 사용을 할 거고요. 자, continue를 누른 다음에, 자, 이렇게. 디폴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ontinue. 그리고 Submit. 자, 그러면 Your Instance Now Launching이라고 나오죠? 자, 런칭이 시작됐다는 뜻인데 이 Spot Instance 같은 경우는 이 즉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Spot Request를 선택한 다음에 Refresh를 해보시면 자, Status가 Pending App Evalu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란 뜻이고 약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On Demanded 방식보다는 조금 느려요. 자, 그리고 제가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때이 Security 그룹을 디폴트를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될 거는 Security 그룹에 이 디폴트의 값을 열었을 때이 인바운드가 80번 포트가 개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개방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 여기 Create a New Rule에서 HTTP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Add Rule을 한 다음에 여기 Apply Rule Changes를 꼭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80번 포트, 즉 HTTP 포트가 개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제에서 HTML 이용해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열어준 겁니다. 자, EC2 인스턴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우리 수업에 보시면 자, EC2 인스턴스에 대한 Elastic Compute Cloud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거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리프레시를 해보니까 저의 인스턴스에 스팟 인스턴스로 생성한 인스턴스가 생성됐습니다. 지금 펜딩 상태죠. 지금 작업 중이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리고 방금 생성한 인스턴스에 저는 접속을 했습니다. 지금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접속하는 방법은 EC2 인스턴스의 사용법 수업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 파일을 업로드하는 애플리케이션 요 부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웹서버를 깔고 거기다가 PHP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서 자, 수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자, PHP SDK 2 설치 방법으로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쭉 보면 자, 우선 PHP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여기 있는 대로 설치하면 됩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뜨면 sudo apt update를 하게 되면 패키지를 새로 갱신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설명드리는 요 부분은 여러분들 중에
요 내용이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 다시 수업 보기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마인드 차원에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니까요. 혹시 여기 있는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각각의 수업을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따라오기 힘드실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하고 자, 요걸 실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파치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PHP 연동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CUR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웹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일종의 모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모듈을 PHP를 통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PHP 5 CURL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걸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파치를 껐다 키면 되는데 여기 리스타트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리로드를 하셔도 됩니다. 예, 리로드가 더 바람직해요. 더 빠르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웹서버를 설치를 했는데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EC2 인스턴스의 요 도메인을 복사한 다음에 그 도메인을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쳤을 때 itworks가 뜬다면 아파치가 잘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PHP도 잘 설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cd 바따따따 자, 여기가 다큐멘트 루트죠. vi import.php 그리고 php import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현재 디렉토리가 퍼미션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ch sudo ch ono 현재 디렉토리의 소유권을 바꾼다는 뜻이죠. 우분투 여러분이 동작하는 계정이고요. 따따따 데이터는 아파치 웹서버가 동작하는 계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를 이렇게 하면은 현재 디렉토리가 우분투 소유자 그리고 따따따 데이터라고 하는 그룹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아파치가 둘 다 현재 디렉토리에 대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sudo chmod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의 권한을 자, 770 좀 더 안전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요 정도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디렉토리의 권한을 제어를 했습니다. 다시 PHP가 잘 설치되는지 확인하는 화면으로 가보죠. vi php import.php 됐죠? 그리고 이 뒤에다가 슬래시 php import.php라고 하고 엔터를 땅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뜬다면 PHP까지 잘 설치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이 인포 페이지 안에 CURL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CURL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는 그런 모듈인데 그 모듈에 대한 PHP를 이용해서 그 모듈을 사용하기 위한 이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자, 이게 안 뜬다면 뭔가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URL을 설치하는 이 방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뭘 하냐면 말이 꼬이네요. 자, AWS SDK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 요거를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긴 하지만 만약에 다시 보기 싫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거를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AWS의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저 소스코드를 우리가 압축을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unzip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unzip 그리고 master.zip를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AWS SDK PHP master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죠? 자, 저 디렉토리로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생긴 파일들이 있는 곳에 저는 머무르고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요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자, 요거는 Composer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입니다. 자, Composer라고 하는 것은 패키지 매니저고요. PHP 패키지 매니저고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아주 간편하게 PHP 애플리케이션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잘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phpcomposer.phar install이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아마존 웹 서비스의 SDK를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명령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다운로드가 시작이 됐죠. 자, 여기까지 실행이 됐다면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했죠? EC2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EC2 인스턴스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AWS 라이브러리를 설치했죠. PHP SDK를 설치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실제로 PHP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동영상을 일단 일단락 하고요.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실제로 PHP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